모두 주목, 특종입니다. A급 커플, LA를 환히 밝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렌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파워 커플 이정재 씨와 임세령 씨가 할리우드에 떴습니다. 이 두 분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명품 브랜드의 아주 특별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정말 현장을 뜨겁게 달궜답니다. 어젯밤 LA는 그야말로 별들의 도시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지고 팬들은 열광했죠. 모두가 이 화려한 커플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두 분 다 스포트라이트에 익숙한 분들이지만 어젯밤 분위기를 보니 뭔가 특별한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나요? 이 커플이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두 분 사이의 undeniable chemistry. 두 분은 함께 있을 때 뿜어져 나오는 따스함과 행복함이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지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보이죠. 게다가 두 분 다 엄청난 재능과 성공을 거둔 분들이라는 사실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상상해보세요. 할리우드 한복판에서 열린 별들의 축제. 전 세계에서 모인 최고의 스타들이 화려한 의상을 차려입고 등장했습니다. 샴페인은 끊임없이 채워지고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이정재 씨와 임세령 씨는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이 행사에는 할리우드 거물들이 총출동했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오징어 게임으로 에미상을 거머쥔 배우 이정재 씨와 그의 아름다운 파트너이자 재계 리더인 임세령 씨에게 쏠렸습니다. 두 분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 행사 자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잖아요? 이건 그냥 파티가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명품 브랜드 중 하나가 주최한 아주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다이아몬드, 최고급 드레스, 수영장을 가득 채울 만큼 엄청난 양의 샴페인을 떠올려 보세요. 이정재 씨와 임세령 씨의 러브스토리는 마치 영화 같지 않나요? 두 분은 거의 10년 동안 함께 해왔는데요. 할리우드에서는 거의 평생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죠. 두 분은 사생활을 잘 드러내지 않는 커플로 유명해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행사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두 분이 함께 등장할 때마다 세간의 화제를 모으죠. 칸 영화제, 레드카펫부터 파리 패션쇼까지 두 분은 항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커플의 러브스토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화려한 삶 속에서도 진제뉴인한에스를 잃지 않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꿈을 지지하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자신들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는 두 분의 사랑과 존중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제 행사장에서 두 분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언제나처럼 멋진 턱시도를 차려입은 이정재 씨는 아름다운 롱드레스를 입은 임세령 씨를 에스코트하며 시종일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눈길을 사로잡는 커플이었죠. 하지만 옷차림만 돋보였던 건 아닙니다. 두 분은 동료 배우부터 팬, 사진기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과 어울리며 타고난 카리스마와 매너를 보여주었습니다. 톱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두 분의 털털하고 소탈한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절대 유명세에 취하지 않고 항상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두 분은 그저 사랑에 빠진 평범한 연인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 섹션, 레드카펫을 장악하는 스타일과 품격. 자, 이제 패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정재 씨와 임세령 씨는 흠잡을 데 없는 패션 감각으로 유명한데요. 이번 행사에서도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정재 씨는 클래식한 턱시도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임세령 씨는 우아한 롱드레스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분은 레드카펫에 서든 가벼운 외출을 하든 항상 세련되고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카메라 앞에 서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항상 완벽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뛰어난 스타일리스트, 타고난 패션 감각, 그리고 자신감의 조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은 어떤 옷을 입어도 여유롭고 우아하게 소화해내는 능력이 뛰어나 전체적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여섯 번째 섹션, 할리우드 엘리트들과의 교류. 아까 제가 언급했던 할리우드 거물들 기억하시죠? 이정재 씨와 임세령 씨는
단순히 그들과 인사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의 중심이었습니다. 두 분은 동료 배우, 감독, 업계 거물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두 분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당연한 일 아닐까요? 두 분 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할리우드 스타들과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해외 작품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두 분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일곱 번째 섹션, 팬들의 열광, 한류 파워의 글로벌 영향력. 자, 이제 팬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이정재 씨와 임세령 씨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수많은 글로벌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두 분을 직접 보게 되어 열광했고 SNS에는 두 분의 사진과 동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두 분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진정한 글로벌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커플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진솔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자신들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팬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게다가 두 분의 재능과 노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섹션, 사랑과 로코시, 할리우드에서 탄생한 운명적인 사랑.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로코시는 특히 할리우드에서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화려한 행사에 참석한 이정재 씨와 임세령 씨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호화로운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면 두 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질까요? 두 분은 이런 로코시 속에서도 전혀 어색함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두 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함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은 가장 빛나는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사랑? 아니면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소박한 사랑? 저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균형입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사랑은 레드카펫을 걷든 공원에서 산책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아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섹션, 이정재와 임세령, 앞으로의 행보는? 자, 이 놀라운 커플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더 많은 레드카펫, 더 많은 상, 더 많은 해외 프로젝트,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 분은 앞으로도 뛰어난 재능, 멋진 스타일,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분이 앞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커플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두 분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는 커플입니다. 여러분은 두 분의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공적인 커리어? 아니면 오랜 시간 지켜온 사랑? 저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일과 사랑 모두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두 분은 노력, 헌신, 그리고 물론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열 번째 섹션, 소통하며 지내요. 지금까지 이정재 씨와 임세령 씨의 할리우드 나들이 현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의 사랑과 스타파워는 할리우드에서도 통했고 저희는 두 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두 분은 화려한 할리우드 한가운데서도 진정한 사랑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두 분의 오랜 사랑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깜짝 투표에도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이정재 씨와 임세령 씨의 모멘트는 무엇인가요? 다음에 또 만나요.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잊지 마세요.